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프리마 후축 카고 차량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차량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연식이 너무 좋아요. 22년 수동미션이고요. 거기에다가 후축 카고고 알루미늄 적재함이 올라간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9만 킬로대고요. 9만 8천 킬로 주행했고요. 제가 이 차량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품화 작업, 지금 도색 작업이 부분 도색을 들어갈 거예요. 조금 까진 부위가 있어서 이쁘게 차량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토미축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고요. 차량 한번 보시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요 차량 카고 차량이 없어요. 전국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휠도 마이너스 휠이 껴져 있고요. 알루미늄 가드, 당연히 요소스 타입이고요. 지금 적재한 날개 상태가 보십시오. 알루미늄 휜대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적재한 바닥은 아연 철판이 깔려 있고요. 4T가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깔깔이바도 다 전부 다 있고, 여기 부분은 다 저희가 도색을 한번 해서 드릴 거예요. 상품화 작업을 할 거고, 지금 보십시오. 하부 정말 적재한 부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차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구함도 넓직하게 크게 빠져 있고요. 이축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별로 조금 아쉬워요. 예, 한 40%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축 타이어도 한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요거는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하부 상태는 뭐 컨디션 굉장히 좋죠. 저기 올라와 있는 거는 일반 그 적재함 보강하려고 저기 뭐냐 일반 철판에 갖다 댄 거라 부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부도 어차피 저희가 한 번 더 뭐야 방청 작업해서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6.5톤 승인 나 있고요. 적재함 길이는 7m50입니다. 네, 7m50이고 지금 왼쪽도 다 뒷타이어도 마이너스 휠 다 장착되어 있고요. 연료통도 큼지막하게 옵션 추가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네, 요거는 당연히 요소수 넣는 통이고요. 그 다음에 앞 타이어는 대략 트레이드가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도장면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신조 차량이에요. 1인이 혼자 운영하셨고요. 22년 1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네, 아직 실내 클리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실내 클리닝은 안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후방 카메라, 뭐 그 다음에 옵션 어라운드 뷰 다 되어 있고요. 큼지막하게 아주 모니터 보기 편하게 천장 위에다 잘 설치하셨고요. 냉장고도 있고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주행거리는 93,600km예요. 93,600km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돈 들어갈 거 없이 바로 일에 투입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차입니다. 네, 여기 축 게이지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축 리모컨도 있고 하니까 후축하고 매물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음트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상품화 작업은 영상 올라가고 대략 7일 안에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네, 7일 안에 끝날 걸로 예상되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 클리닉까지 해서 아주 새 차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음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